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스피치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게임! 바로 제스처 게임인데요. 제스처를 쓰면 아이들의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높은 가을하늘 하는 것보다는 높은 가을하늘. 이런 표현력을 연습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 카드, 집에 다 있잖아요. 단어 카드를 활용할 겁니다. 얘들아! 네, 우리 침묵 게임 해볼 거야. 침묵 게임이 뭘까요? 뭐야? 사람이 몸으로 표현하면 맞히는 거. 오, 딩동댕.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 지연이. 자, 지연이 여기 서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자, 보지 마. 준비, 시작! 잘 안 돌려요. 아,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딩동댕! 잘했어요. 자, 앉아봐요. 내가 먼저 낼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엄마한테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자, 몸을 봐봐요, 봐봐요. 자, 준비. 자, 엄마한테 퀴즈 냅시다. 하나, 둘, 셋! 볼까요? 사랑합니다.